화렵수랑 침엽수라는 두 유형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렵수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11번. 실제로도 굉장히 예민한 편일 거예요. 지금도 예, 많이 죽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뾰족했어요. 그래서 화자가 침엽수가 자연스럽게 되었고 화렵수에게 안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사가 잠깐만 내 가사 어떻게 되지? 중간에 가사가 안아달라는 얘기인데 뾰족한 아픔들이 도단하네 보촉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더 늦기 전에인데 아마 그대여 더 늦기 전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자라면 안아줄 수가 없겠 죠 아마도. 예. 갑자기 고슴도치 생각나네. 고슴도치 애기 고슴도치는 그 안아도 아프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를 세우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 뭐를 세우는 거죠? 가시를 세우. 가시를 세우. 한국어가 이렇게 됐어요. 가시를 세우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만든 노래고요. 실제로 제가 침엽수가 되어갈 때 거의 막 멘탈이 날아갈 때 사무실 바깥에 화렵수가 있었어요. 정말 근사한 화렵수가 있었어요. 평생 볼 일은 없겠지만 네, 그 화렵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밖에 없거든요. 그대 한 그룹 화렵수여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오. 같은 마음으로